안녕하세요. 저는 원주 봉산동에 있는 천수보살이에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문서가 들어오는 띠도 올해 금년에 제니비띠들이 참 좋죠. 아 최고로 올해 문서 운 들어오는 거는 올해 아주 제니비띠를 저는 곱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어요. 또 문서 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. 정확히 뭐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걸 다 문서라고 칭하잖아요. 그럼 다 똑같아. 그럼 원숭이띠나 뱀띠 같은 경우는 이런 문서들이 좀 들어오는 건가요? 아니면 또 뭐 문서 운이라 그러면 집에 차가 차를 사도 문서 운, 땅을 사도 문서, 집을 지어도 문서, 결혼을 해도 문서가 되는 거지. 이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어떤 문서가 좀 강하게 좀 들어볼까요? 아,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올해 원숭이띠의 문서를 권해주고 싶으면 차. 그러니까 원숭이는 재주를 많이 부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차로 소리 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. 뭐 컴퓨터 사업 같은 거. 뭐 오락 이런 사업 이렇게 그런 악기 다루고 이렇게 재주 부리는 거 그런 사업에는 아주 올해 금년에 끝내주죠. 집 짓는 사업도 괜찮고 집도 다 재주를 부리잖아. 그래서 그런 사업도 괜찮고 올해 금년에 삼재는 자는 삼재라서 조금 애구는 끼고 들어오는데 그 옛날부터 그 뱀에 대한 그 오비 합의가 들어가지고 재물 먹는 재물, 식당, 뭐 이런 뭐 땅 같은 거 뭐 팔고 들어오고 이런 땅에 대한 그런 문서 운이 올해 괜찮지요. 뱀띠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자금이 좀 있다면은 부동산 쪽으로 좀 괜찮아요. 왜냐면은 올해 경자년에는 또 이 뱀도 굴을 파고 땅으로 들어가서 의지하고 있고 쥐도 올해 이렇게 말하자면은 땅을 파고 이렇게 쥐가 땅에 의지하고 있잖아.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게 괜찮아요. 올해. 부동산 땅을 고를 때 네. 선생님이 좀 봤을 때 이 땅이 좋은 땅인지 값이 오를 땅인지 안 오를 땅인지 혹시 볼 수 있는 좀 팁 같은 거 있나요? 땅을 볼 적에는 그거를 보면은 저는 대충 아 이 땅은 이 땅을 사가지고 이 집이 아주 좋겠다 나쁘다 이런 거는 알죠. 일반인도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그래서 일반인은 없어요. 그럼 다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. 무슨 사업이든 이 무속 사업도 기술자잖아요. 무속이니 기술자가 있어야 되지 평민은 안 된다고 봐야 되죠. 문서운이 안 들어오는 띠들도 있잖아요. 네. 이 안 들어오는 띠들도 문서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아 문서운을 잡으려고 하면 그거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. 그거를 잡아주려고 하는 거는 예방법은 있지. 그거는 이제 이 무속인들이 또 하는 게 있지. 비밀로.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없지. 아, 선생님만의? 네. 그런 특기가 있지. 안 들어오는 걸 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저만이의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있지. 여러분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네. 무속인을 좀 잡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전화 오시는 손님들이 있으면 네. 그 손님들한테는 그런 방법 써주시면 그럼 그 이제 만약에 문서를 잡고 싶고 하는 일이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예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정론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.